자, 그러면 준비가 된 걸로 알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제가 자 그럼 질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들으시면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별도의 말씀 제 사회자 말 없이 그냥 인사 말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온대?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교련의 예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저를 나무라 주십시오. 저희 잘못입니다. 국토부와 검찰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조현을 대한항공 부사장들은 물론 계열사 등기사와 계열사 대표 등 그룹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한국경의 지금 산업계의 이야기자입니다. 하와이까지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작업이 늦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빨리 대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파급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시는데 그런데 회장님의 의견을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김윤구 기자입니다.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제가 교육을 잡을 싶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인데요. 조현아 정부 회장님이 향후에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 나와요. 이런 일을 계기로 고객 서비스 관련된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보완하시거나 혹은 접수세 계획이 있는지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조현아 전 부사장님의 향후 경영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서비스 관련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혹은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복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는 매뉴얼이나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향상을 시키는 것이 저희 대한항공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지만은 뭐가 잘못이 있으면은 그거는 계속해서 고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정책입니다. 네. 대한항공 이성 기자입니다. 그동안 이번 일과 같은 문제들이 과거에도 반복됐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선에서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걸어와서 주인공을 주시고요. 10분 동안 저도 앞을 보시다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 세계를 하고 진단 한 번에 올라갑니다. 더우세요. 입니다. 지금 전화 들어옵니다. 여러분들께 신뢰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네. 고상이나 욕설이 있었다는데 인정하십니까? 진정! 예! 우리 아들 성실하고요! 열심! 조사가 좀 해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사무장 학위는 기장이랑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조사 과정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셨는데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자리 다 포기하고 다 물러났기 때문에 아무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빨리 사고 안 하셨나요? 여러분 직원분들한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경영 복귀 안 하세요?